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주는 국민의 발 철도. 빠르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데다 경제적이고 지역과 지역, 국가와 국가를 넘어 대륙과 대륙을 이어줄 소통의 길. 철도에 숨겨진 숫자의 비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. 철도에 숨겨진 비밀의 숫자, 그 첫 번째는 1899.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9년 개통한 경인선. 노량진역에서 제물포역까지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하루에 두 번씩 왕래했다.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는 도로나 운하의 발달과 더불어 근대화와 공업화에 크게 이바지했지만, 초창기 우리나라의 철도는 일본의 대륙 침략과 식민지 경제 수탈을 위해 이용됐다고 하는데, 그러나 우리나라 철도에 숨겨진 그 두 번째 비밀의 숫자는 5! 이 땅에 처음 기차가 기적을 올린 지 113년째. 이제 우리나라는 연간 철도 이용객 수만 1억 1천만 명 이상,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운영을 시작한 명실상부한 철도 선진국이다. 그리하여 우리나라 철도에 숨겨진 그 세 번째 비밀의 숫자는 90.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전국 주요 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90분대로 연결된다. 전국이 하루 생활권을 넘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되는 것인데, 2012년 철도에 숨은 그 네 번째 비밀의 숫자는 5와 114.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철도는 순천에서 광양, 덕수에서 원주, 삼랑진에서 진주간, 북선 전철을 비롯해 신탄리에서 철원간, 철도 복원과 영동선 철도 이설 등의 사업이 추진돼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는데, 2012년 철도에 숨겨진 다섯 번째 비밀의 숫자는 7과 59. 2012년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분당선과 수인선, 경의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을 비롯해 의정부 경전철과 대구지하철 2호선까지 총 7개 사업에 57km가 개통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, 2012 대한민국 철도에 숨겨진 여섯 번째 비밀의 숫자는 3! 지난 한 해 국토해양부는 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3개 사업, 151km의 신규 사업에 착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편의,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. 2012 대한민국 철도에 숨겨진 그 마지막 비밀의 숫자는 4! 지난 한 해 우리 철도 최고의 뉴스는 뭐니 뭐니 해도 차세대 고속열차 대무. 지난 5월 국토부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제작한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를 최초로 공개했다.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중국,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는데, 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열차는 앞으로 전국 90분대 생활권의 기초가 되고,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 강국으로의 발판이 될 것이다. 21세기 수송혁명을 주도할 교통수단 철도. 우리의 철도는 21세기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를 개척해 갈 것이다.